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LTCS 배관과 일반 카본 배관의 차이점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보시죠. LTCS, 로우 템퍼러처 카본 스틸의 영어 약자이며 저온용으로 사용되는 카본강을 의미합니다. 카본강의 대표 재질인 A106 그레이드 B와 LTCS는 A333 그레이드 6 이렇게 두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둘의 화학 성분 조성은 보시는 것과 같이 거의 동일합니다. 사용 온도 범위는 당연히 카본이 더 높고 LTCS가 더 낮습니다. 둘의 최소 인장 강도는 동일하며 요구사항에 저온에서의 충격 인성 테스트를 카본은 하지 않고 LTCS는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온 충격 인성 테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이 온도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온도가 낮아질수록 연성에서 취성으로 바뀌는 지점의 온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이 온도가 낮을수록 저온에서 잘 견딜 수 있는 재질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카본보다 LTCS가 저온 인성이 좋은 이유는 제조 과정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일반 카본강의 경우에는 열간 가공된 배관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LTCS의 경우에는 불림 처리 이후에 퀸칭과 템퍼링이라는 추가 열처리 공정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질긴 재질로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열처리를 진행하지 않은 카본강과 열처리를 진행한 LTCS의 입자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LTCS의 입자가 카본강의 입자보다 더 작고 고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열처리 공정을 통해 작아진 입자들 간의 접촉 면적이 더 넓어져 더욱 단단하고 질긴 재질이 되어 저온 조건에서도 잘 견디는 성질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두 재질에 대한 용접 특성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반적으로 WPS상의 저온 인성 테스트를 통과한 용접봄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조건이 거의 동일합니다. 현장에서 일반 카본강과 LTCS 배관에 사용되는 용접봉 종류가 다르다면 서로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반 카본강과 LTCS강은 화학 성분도 동일하지만 열처리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성질이 바뀌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카본강과 LTCS강의 차이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